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명언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쯤 이분의 책을 읽어봤을 법한 그분의 어떤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되시나요? 네,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하죠. 일단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날짜는요, 11월 14일 되겠습니다. November 14th 되겠고요. 자, 11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만큼 오늘 하루도 어떤 충실하게 살아봐야겠죠? 자, 근데 오늘 명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면서,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분 책 꼭, 이책꼭 읽었는데, 요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면서, 내용도 굉장히 어떤 위안이 되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You are, 당신은요, 당신의 존재와 상태는요, never given. Never given. Give 하면 뭐예요? Give 하면. 그게 너가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given 하면 뭐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뭔가 줌 당한 거, 수여된 거.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수여 받지 않습니다. A wish. 뭐예요? A wish. 바람을. 어떤 소원을. 그러니까 그냥, 절대 그냥 소원을, 그냥 A wish를, given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Without, 뭐뭐 없이, 뭐뭐 없이. Also being given, 또한 being 존재와 상태가 given, 수여받은 상태예요. 수여받은 상태, 어떤 뭘 수여받은 상태? The power, 힘을 수여받은 상태인데 power인데 어떤 power? To make it, 만들어요. 그것을 true하게, 뭐를? 이 wish를, 바람을 true, 사실, 진실, 어떻게? 현실, 현실로 만드는 것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 그런 힘을 being given. 수여받지 않은 상태로, 바람을 받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바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바람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make it true 할수 있는 힘을 가지지, 그 힘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로는 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바람을 가졌을 때는 그 힘도 이미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문법상으로 살짝 보면은 얘 한번 얘기했지만 you are given 수여 받다라는 거, 이것도 also being 존재 상태가 given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또한 가지 뭐 the power 어떤 power to make it true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그것을 현실화시킬, 그것을 true로 만들 힘, 영어로 뭐힘 먼저 던져요, 할말 던져요. 그 다음 뒤따라 자세한 얘기 와요. 자세한 얘기 오는데 몇 가지로서 다섯 가지 전치사, 관계사, ing, ed, 투부정사 뭐요? 투부정사란 뭐냐? 시간차, 힘, 어떤 힘?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힘, make it true 할수 있는 힘을 뭐 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말 던지고 뒤따라 온다라는 거 여기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 확인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요즘 세대는 좀안 유명할 것 같은데 저희 또래 혹은 좀 약간 저 윗세대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그래서 갈매기의 꿈으로 유명한 리차드 바크라는 분이 한 말. 어떤 소원이 있다라는 건 그걸 이룰 힘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소원을 그냥 수여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 네, 되겠죠. 일단 계속 가볼게요. 해설문까지 읽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To be, 뭘 뭐냐? 이렇게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뭐가 되기를 이런 앞으로 뭐뭐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다 녹아 있어요. 어디에? 투부정사에 뭐에? 시간차 개념에 느끼시면서 자, Where do you want? 어디를 가고 싶어요? To go. 앞으로 어디를 가고 싶어요? 또 Who do you want? Who do you 누구를 To meet,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시간차. 용법 아니라, 이거 무슨 용법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이해한 다음에 용법 따지면 뭐 해요?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뭐, to의 시간차 개념.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누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you probably have. 당신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건데, 가지고 있는 대상은 뭡니까? 여기 대상 나와죠. 그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Som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전히 부족해.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좀 붙여주세요. 뭘로? 우리의 친구. 접착제 누구? 오브로. 본질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본질은 the life. 삶. 근데 또 어떤 삶?
ahead of you. 당신 앞에 삶. 당신 앞에 삶에 대해서 아마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우리나라 하면은 당신 앞에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어를 리딩할 때마다 앞에서부터 뒤로 한 번에 다 읽고 뒤로부터 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삶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또이 삶은 또 어떤 삶이냐면은 ahead of you 당신 앞에 있는 삶 이렇게 얘에 대한 자세한 얘기 따라오고 또 얘에 대한 자세한 얘기 따라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거 보이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가면서 이해됩니다.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한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You probably have some idea of the life ahead of you. 그죠? 소리내서 읽으면서 착착착 네, 내 걸로 만들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가볼게요. Perhaps 아마도 some of your ideas, some 일부 어떤 본질은 일부는 필요인데 어디에 some이에요? 어디에 일부예요? of your ideas. 당신의 아이디어의 일부는요. 그 아이디어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some of ideas. 그죠? 그 아이디어의 일부는요. 아이디어의 일부는요. are crazy fantasies. 정말 미친, crazy한 미친 판타지 뭐예요? 판타지.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완전 환타지야. 환타지 얘기하죠. 정말 이렇게 상상, 공상 이런 거죠. 정말 미친 상상 같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while 뭐만 반면에 others are serious. 다른 것들은 serious. 뭔가 심각하고 또 and 다른 것들은 are well thought out. 아주 잘 thought out 된 상태. 자, think out. 원래 think out이요. think out. think는 뭡니까? 생각하다고. out은 뭡니까? think는 생각해요. 그게 out은 바깥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바깥으로 내놓는 거에서 숙고하다인데 여기서 이렇게 think가 thought로 바뀌었어요. think가 thought로 바뀌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PP 형태, 흔히 말하는 ED 형태, 어떤 과거 분사 형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약간 수동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뭐요? 아주 세세하게 생각되어진,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요, 세세하게 생각되어진 life plans, 삶의 뭐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심각하고 정말 세세하게 생각되어진 삶의 계획인 반면에 어떤 것들은 정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상들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요 may have 다른 사람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를 opinions 가지고 있을 거예요. opinion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but 하지만 only you 당신만이 행위자 나왔죠? can decide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뭘 결정할 수 있어요? 대상 나와주세요.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아마 생각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야, 그건 좀말 된다. 뭐 그렇게 해봐. 이렇게 의견들이, opinions들이 있을 거죠. 근데 그치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뭐예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Only you can decide your future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for now. 자, 이제 지금 let 두세요. 두세요. 두는 대상은 뭡니까? Your imagination, 당신의 상상력이 soar 뭐예요?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당신의 상상력이 솟구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who knows 하면 그냥 누가 알아요? Where it 그 imagination이 where 그것이 will take you 당신을 take you 취할지 취해 갈지 그것이 어디로 당신을 데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버려 두세요. 남들의 의견 귀 기울이지 마시고 판타지일 수 있어요. 당신 깊이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그냥 당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그걸 내버려 두세요. 당신 상상력이 그냥 소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어떻게 갔지? 어디로 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today 오늘 나는요. I'll dream 꿈꿀 겁니다. big 나는 크게 꿈꿀 겁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시작은 뭡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혹은 뭐 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힘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남들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뭐야 내큰 꿈을 가지고 나의 큰 어떤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라라는 어떤 얘기가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저도 꿈꾸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됐어요. 정말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있는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면은 정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영어 소원 이루자. 하고 매일매일 영어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영어 스리니 원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들, 소망들 잊지 마시고 이룰 수 있다. 크게 크게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나가시면은 언젠가 그 소망, 그 소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우리 소원과 소망을 이루려면 근데 어때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가만히 빌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뭐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그쵸? 마무리 녹음 꼭 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면은 결국에는 우리 소원, 소망, 영어 소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생각합니다.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